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에 위법 시위 사례가 모두 6건이나 적시돼 있었지만 법원은 참작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수사당국의 의지가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에 나타났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하겠다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펼치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보름 동안 서울 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같은 해 11월엔 청와대와 국회뿐 아니라 대검찰청 청사에서 불법 시위를 하는 등 모두 6건의 퇴거 불응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고 한 경찰 관계자는 시위자들이 점령군처럼 점거하는데도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이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민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